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라기TV의 우라기입니다. 오늘도 기수역 수로에 나와 있습니다. 저기 수문 두 개 보이죠? 전방에 보이는 폭은 약 70m 가량 되고요. 수심은 1m가 넘습니다. 그리고 바닥 지형은 당연히 벌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곳은 매년마다 출조하는 기수역 수로입니다. 올해는 1회 출조하는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이곳에서 잡은 결과물은 장어를 제외한 메기, 동작에 그리고 가물치 손맛은 보았습니다. 엊그저께 비가 많이 와서 수위가 좀 높아졌습니다. 오늘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켜봐 주시고요. 힘차롱은 부탁드립니다. 초대물랑는 그날까지 화이팅! 크게 한번 외쳐봅니다. 화이팅! 오늘의 메뉴는 중화새우를 준비를 했습니다. 작년부터 간간히 쓰고 있는데요. 올해는 처음 써보고 있습니다.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에 전기줄이 있어서 투척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챔질 한번 해보겠습니다. 망둥어, 아유,
망두어 20 정도 되겠네요. 아이고. 20 정도 되는 망중어 이 녀석도 자연으로 보내겠습니다. 엊그저께 비바람을 몰고 온 태풍 힌남노로 인해서 수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물색도 탁하고 흙탕물이기에 기대가 아주 큽니다. 오늘 꼭 한 수 나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초저녁 6시 15분경에 20 정도 되는 애기 망두가 한 수하고 지금까지 초리대 움직임 전혀 없습니다. 수위가 높아지고 물색도 탁하고 흙탕물이 적기에 어느 정도 확률이 있다고 생각이 됐는데 지금까지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정각 9시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하니까 좀 더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중화새우를 써보고 있는데요. 민물새우든 바닷새우든 각각류 최고의 장어 미끼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초리대 움직임이 없습니다. 장어가 없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근처에 오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오늘 느낌이 굉장히 와 닿았는데 보기 좋게 빗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마무리 점검을 리얼하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남은 45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